안녕하세요. 이창훈 그룹팀 이창입니다. 오늘은 그 마들렌을 만들 건데요. 그냥 바닐라 빈으로 바닐라 마들렌을 하려고 하고요. 클래식 마들렌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레몬이 들어가야지 이제 전통적인 클래식 마들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꼽을 많이 높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가리비 조개 모양의 그 밑부분이 찌그러지지 않고 색깔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실온에 1시간 정도 둔 계란, 그리고 꿀. 꿀이 들어가면은 좀 더 촉촉한 식감의 맛에 그 구운 과자 마들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꿀을 넣었고, 설탕, 그리고 바닐라 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하나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좀 줄였어요. 많이 좀 개미 같이 보여가지고. BP 이거는 프랑스 밀, T45라는 프랑스 밀과 박력분 두 개를 블렌딩 해가지고 이걸 사용할 거예요. 먼저 볼에 계란을 계란을 한번 풀어주시고, 설탕, 꿀, 바닐라빈, 이게 너무 많이 휘핑되면은 연한 노란빛이 날 때까지 휘핑을 하게 되면은 약간 과휘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배꼽이 죽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은한 개나리색이 되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 설탕 입자가 살짝 만질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휘핑을 멈춰주시고, 이 정도만 휘핑해 주시고요. 여기서 바닐라 빈의 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바닐라 꼬냑, 넣어주시고요. 45 밀가루, 그리고 박력분, BP 꺼주시면 이 정도 되기가 돼요. 여기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준 생크림, 전자레인지에 40도로 녹인 버터, 조금씩 넣어주면서 휘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휘핑해서 냉장고에 최소 30분에서 24시간 숙성시키면 되는데, 최소 30분을 냉장고에 숙성시켜야지 이제 베이킹의 활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30분을 냉장고에 두시고, 그리고 구워주시고, 그 전에 굳게 되면은 배꼽이 뒤죽박죽 왼쪽 오른쪽 앞뒤 섞여가지고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반죽이 제대로 균형을 잡을 때까지 최소 30분을 숙성시켜주고요. 24시간 이상 되게 되면 이제 베이킹 파우더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0분 휴지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 마들렌 틀이 있잖아요. 마들렌 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일본 거 같은 경우는 마들렌 조개 모양의 그 온도가 잘 전달돼서 고른 색깔, 굉장히 이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좀 낮다. 그리고 국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고, 실리콘 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어서 배꼽이 이쁘게 나오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몰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 전도율이 좀 적어가지고 고루 색깔이 안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몰드로 굴 때 배꼽은 이쁘게 나오고, 조개 모양 부분에 초콜릿을 씌운다던가 글라사주를 씌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좋아요. 철판이라서 색깔도 잘 나오고 고루 잘 나오고 그리고 깊이가 깊어요. 깊이가 깊어가지고 배꼽 나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버터칠을 살짝씩만, 이거는 밀가루, 박력분 뿌려가지고 골고루 얇게 씌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만든 반죽을 팬닝해 주시면 돼요. 이거 팬닝 같은 경우도 팬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팬 같은 경우는 40g에서 45g 정도 팬닝이에요. 이제 다 다르겠지만은 80% 팬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그 영국의 애프터눈 티가 있잖아요. 이제 점심 겸 저녁 사이 간식으로 차 마시면서 영국 사람들이 쿠키, 마들렌 피낭시에 이런 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담소 나누고 그런 애프터눈 티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프랑스도 비슷한데 점심이랑 저녁 사이, 점저 사이에 한 3, 4시경에 배고플 때잖아요. 그냥 간식이랑 차나 커피 이런 거를 마시는 티타임이 있어요. 르구떼라고 그런 티타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커피나 뭐 에클레어 한 조각, 피낭시에 마들렌, 쿠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랑스의 그런 문화로 잡혀 있는데 르구떼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들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프랑스 로렌 지방이라고 있는데 저기 북동쪽에 거기에 이제 꼬맥시라는 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연회를 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준비하잖아요. 요리를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마들렌이라는 소녀가 있었대요. 마들렌이라는 소녀가 가리비 모양의 쿠키를 하나 구워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회장에 내놨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작이 그걸 먹고서 너무 맛있고 감동받아 가지고 과자를 마들렌이라고 짓자, 그 여자 그 소녀의 이름을 따서 그 마들렌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몰라요. 근데 확실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40g이에요. 이 정도면 45g. 이거를 많이 짠다고 배꼽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짜면은 나중에 옆으로 퍼져서 굉장히 안 이뻐요. 아 이게 딱 3대 9개짜리인데 여기 너무 많이 냈네. 이렇게 해서 190도 컨벡션 오븐에 바람 세기는 최고로 높게 두고요. 190도 컨벡션 오븐에 5분 굽고 180도로 온도를 낮춰서 7분 구워내시면 딱 이쁜 적당한 배꼽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구울게요. 이렇게 마들렌이 나왔는데 마들렌에 나오면은 바로 다른 마들렌 틀에다가 옮겨주세요. 뜨거울 때 그냥 바닥에다가 놓거나 냉각판에다 얹으면은 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거꾸로 얹으면은 또 배꼽이 죽고 해가지고 뜨거운 마들렌 틀에서 이제 차가운 마들렌 틀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들렌 배꼽 잘 나왔어요. 슈가 파우더랑 레몬즙, 바닐라빈, 바닐라빈을 넣고 레몬즙을 슈가 파우더에 넣어주고 섞어줘요. 이게 바닐라 마들렌이기 때문에 느끼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레몬 글레이즈로 이 부분에 씌워서 한번 200도 오븐의 온도에서 한 2, 3분 정도 녹여줄 거예요. 이 안에도 디종 바닐라가 들어갔잖아요. 그 알코올이 35도인데 이거에다가 이제 지금 뜨거운 상태에 저는 보통 시럽을 바르기도 하고 한 번 더 구워서 알코올을 날려줄 거니까 그대로 그냥 술을 발라요.
마들렌 안쪽에 반죽이 촉촉하고 바닐라 향이 좀 더 배가 되죠. 근데 이것보다 이 안에다가 이 바닐라 빈을 저는 넣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바닐라 향이 강하게 나거든요. 바닐라 빈 씨앗을 사용하고 나서 넣게 되면 너무 이제 리큐르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전 통으로 이렇게 넣어요. 통으로만 넣어도 바닐라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담금주 같은 뭐 뱀술 이런 것처럼 바닐라 빈을 담가요. 저처럼 이렇게 술을 바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도 시럽을 발라주셔도 돼요. 시럽에다가 이 바닐라 리큐르를 넣어가지고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낌없이 마들렌뿐만 아니라 피낭시에도 저는 그렇게 하고 예, 구운 과자 종류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쿠키 빼고서 파운드 케이크도 오븐에서 틀에 나오자마자 뜨거울 때 이렇게 술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200도 오븐에서 한 2분 정도 다시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얇게 코팅된 그 레몬 글라사주라고 글라사주가 바닐라 빈 마들렌 반죽을 좀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데코 효과도 나고 배꼽은 그대로 살아있고 네, 끝났어요. 마들렌 이렇게 이쁜 바닐라 클래식 마들렌이 완성됐어요. 끝났어요.